소아내전증 치료 정신 똑바로 5편입니다. 경련 발생을 예방하는 소아내전증에서 필수적인 식이요법이라는 주제입니다. 현재 양방신경과에서 진행되는 치료법 중에 소아에게서 인지개선과 경련 감소 두마리를 다 잡는 치료법은 케톤식이요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난 신경과 치료 중에 케톤식이요법만이 유일하게 소아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행하기에 매우 난이도가 높은 식이요법이기 때문에 중증 소아내전증 환자에만 한정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케톤 식이요법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다양한 수준의 식이요법이 유효성이 있고요, 이러한 적절한 식이요법이 결합된다면 인지발달과 경련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연요법으로 뇌소아내전증을 치료할 때 식이요법을 필수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소아내전증 치료에서 증세의 경중에 따라서 식이요법 난이도를 3단계 정도로 구성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에 진행할 수 있는 식이요법은 과당절제 식이요법입니다. 이는 경증의 경련인 경우에 하는 게 좋은데요, 수면 중에만 경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분 발작을 하는 경증의 소아내전증이 적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흔히들 성인뇌졌증 치료에서는 금주를 아주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술은 일종의 경련 유발제거든요. 음주 이후에는 경련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양방신경과에서도 금주를 권유하죠. 어린이들은 술에 노출되지는 않지만 술과 같은 방식으로 대사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은 술과 같은 대사 방식으로 신경계 흥분 증세를 만들어내고요, 불안 증가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과당을 절제하는 것만으로도요, 경련의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불안이나 우울 정서도 줄일 수 있고 학습에서도 집중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과당이 많은 음식은 당연히 과일이죠. 그래서 소아내전증 치료에서는 단맛이 나는 과일은 금지하는 것이 절대로 좋습니다. 단맛이 없는 토마토나 오이, 파프리카 같은 열매로 영양분을 대신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인스턴트 식품을 금지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인스턴트 식품에 인공 과당이 첨가돼서 단맛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에서 과당이 첨가되지 않은 것은 찾기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금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단맛이 나는 당류를 금지해야 됩니다. 설탕, 꿀, 메이플 시럽 이런 당류에는 엄청난 양의 과당이 함유되어 있죠. 과당을 절제할 때는 스테비아나 에리스톨, 나안과 같은 대체당을 설탕을 대신 이용해서 요리를 해주면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가 과당절제 식이요법이에요. 두 번째 식이요법 단계를 약간 높아서 과당절제 식이요법은 기본 베이스로 넣고요, 거기다가 탄수화물 섭취량을 약간 줄이는 방식으로 탄수화물 감량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낮에 대발작 양상이 있거나 아니면 부분발작에도 횟수가 많은 약간 심한 소아내전증에서 진행할 것을 권유합니다.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을 거치면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고요, 혈당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혈당 상승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인체에는 염증 반응이 증가돼요. 그리고 신경계에서도 동일하게 결과됩니다. 뇌신경망이 경련파라는 건요, 신경망의 염증에 의해서 증폭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섭취하는 영양소 중 3대 영양소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중에 경련 유발로 바로 연결되는 음식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므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아동들의 인지 발달이나 경련 감소를 유도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케톤 식이요법이나 에킨스 식이요법이지만 이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이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타협죽이지만 감량시키는 방법으로 생활식이요법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탄수화물을 감량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첫 번째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즉 육류와 야채가 구성된 반찬을 주식같이 먼저 먹이는 거예요, 배불리. 그리고 나서 후에 밥을 부족한 방식을 약간 채우는 방식으로 식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육류와 야채 위주의 식사를 먼저 하는 방식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내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간식에서 탄수화물 섭취를 금지하는 겁니다. 오징어나 육포, 삶은 계란 등 육류와 같은 걸로 간식을 제공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식이요법으로 케톤 식이요법이나 에킨스 식이요법을 권유하는데요, 지방 섭취를 과다하게 권장하는 케톤 식이요법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에킨스 식이요법을 권유해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통제하는 에킨스 식이요법만으로도 케톤 식이요법 못지않은 효과를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행하기가 매우 힘든 식이요법이기 때문에 항경련제를 복용해도 경련 조절이 안 되는 중증 난치성 소아내전증에 같이 실행할 것을 권유합니다. 자, 소아내전증으로 진단이 된 아동이 때문에 항경련제를 피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자연요법으로 성장기 뇌전증을 이겨낼 것을 권유됩니다. 그래야만 아동의 인지발달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요. 그 첫 걸음으로 아동의 뇌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식이요법을 필수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유합니다. 식이요법만으로도 경련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현격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소아내전증 치료에서 식이요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